지금 시각이 5월 15일 저녁 7시 10분입니다만 오늘 월요일 저녁 7시까지 벌써 12번의 지진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 중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과 스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의 화산 대폭발 이후 5월 11일 남태평양 마누아투 인근 피지에서 규모 7.6, 전원의 깊이는 210km의 강진 발생 직후부터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지진 상황의 심각성은 일본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기상청을 포함하여 지진과 화산학자들은 그 심각성을 아마도 5월 15일 저녁 7시 지금 정도에는 모두가 인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본 내에서 대피명령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